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울산의 기온 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요즘은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까지 덩달아 올라 낮에 폭염이 밤에 열대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푹푹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인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과 부산 그리고 양산에는 폭염주의보가,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